이름? 최원희요. 원희. 몇 살이야? 이번에는 24살 됐어요. 뭐해? 저 지금 보살님들이랑 같은 와우. 보살님들이랑 같은 와우. 네, 네. 샤하. 오랜만에. 언제 그러면은? 작년 10월 4일 날 받았어요. 완전 따끈따끈하네. 네. 하시네. 하. 그러면은 우리 고민을 정리해 줘가지고 가장 핫한데, 그죠? 어? 근데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사실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 네. 어? 선수. 아~ 네. 나 온 거 같은데? TV에서 언제 뭐 뉴스에서 보지 않았나? 어, 어. 네. 프로그램은 못 봤고 어. 무슨 기사를 봤나? 네, 맞아. I'm coming home. Tell the world I'm coming home. Let the rain wash away all the pain of yesterday. 어머.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하고 코칭을 하다 갑자기 무속인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피겨 선수 하면 워낙 희소성이 좀 있고 항상 예쁜 운동이라고 알고 있기에 보이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진짜로?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심했던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괴리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막 운동하다가 막 그런 게 막 보였죠. 보였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아니, 왜? 아니, 우리 보고 어떻게 알았냐?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뭐 어떤 것까지 본가 막 운동을 할 때? 점프를 들어갈 땐 안 보여요. 근데 뛰면서 보면 있는 거예요. 아, 뭐가 있어? 귀신. 와, 추울 때는 그 귀신도 패딩 입고 있어? 어릴 때 이게 어릴 때 피겨를 피겨는 계속 돌아야 되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이상한 거 어릴 때 너무 돌아가지고 계속 돌다 보니까 그럼 돌 때 봤잖아. 네. 그럼 착지는 잘 돼? 그러니까 점프를 실패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자세 잡아서 가야 되는데 다 잡아놓고 뛸 때 그냥 감다 풀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때는 특히나 남자분 여자분이 되게 많이 보였었어요. 그리고 아기까지. 아기까지. 어떨까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런닝 하잖아요 저희. 런닝 하고 있는데 지붕 위에 아기랑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시합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그러면? 시합 때는 오히려 발목이 돌아가거나 정말 그 전까지 체전이고 뭐고 많은 이제 입상을 좀 하고 국대 상병까지는 바라보고 다 하고 있었는데 꼭 이제 선발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마지막 하나 뛰면은 발목이 돌아가요. 사실 제일 힘든 건 본인이거든. 그렇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우리 엄마 광탄에서 막국수집 잘 나갔어요. 네. 갑자기 어느 날 그릇 집어던지고 막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다니까. 네. 그러면은 몇 살 때부터 그럼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저 중학교 때부터요. 근데 얘기도 안 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평생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은 2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더 많이 아팠어요. 아팠지? 네, 더 많이 아프고 그래서 보살집에 갔어요. 저도 이제 점을 보러. 근데 가는 곳마다 너는 받아야 되니까 그래 라는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맞고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 귀가 세다 보니 아, 뭐라는 거야. 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근데 너무 많이 보이고 이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 몸이 이래버리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신아빠네 신당에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지금 씌인 게 귀신인지 신을 받을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합장하고 앉았는데 들리는구나.
막 하더니 아니요 실리신 거예요 제 몸에 할머니가 그러니까 실려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닌데 막 말을 한 거예요 울고 막 갑자기 엄마는 뒤에서 울고 있고 막 울면서 막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애 심 받아야 되는데 8년만 늦춥시다 너무 일러요 이랬더니 안 돼!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본인이? 네. 안 돼!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본인이? 네. 엄마 놀라 죽겠네. 네. 어. 그러면 3년만 늦추시다. 3년은 괜찮잖아요. 뭐 세월이 긴데 애한테 그랬더니 3년 기다려봐. 애는 알걸? 얘 죽어. 본인이? 네. 와, 대박. 그러니까 그 무속인을 통해서 했으면 안 믿었겠지. 아유, 저것도 돈 벌 생각 아닌가? 맞아. 근데 제 입으로 그게 나와서 그래. 그러면 언제 받아야 돼요? 라고 했는데 눈앞에 10월 4일이 보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진짜 며칠밖에 안 남았던 일주일 정도? 뭐 2주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신을 받고 그 뒤로는 이제 몸이나 마음이나 좀 더 편안해졌어? 그렇죠. 기가 막히게도 그렇게 돼요. 편안해져.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해졌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구제중생하고 싶고 그거에 따라서 맞는 걸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건데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시고 그리고 무속인이 그냥 오셔서 일부러 욕하려고 저 욕하려고 녹음해 가신다든지 뭐 이런 것도 별게 다 있다 진짜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거짓말을 쳐서 돈을 뜯어먹으려고 무속인이 되뇌로 에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걸 제가 남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 당황스러운 상황 피겨 선생님으로 뭐 이렇게 본인의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무속인의 길로 들어섰는데 생활이 완전히 뭐 그냥 말도 안 되지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근데 다만 원희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어떤 일이든 처음에 하면 어색하지 어색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뭐 적응이 안 되잖아 근데 뭐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쓰면 어떻게 살아 그치? 너무 그거는 사실 진짜 이것도 한때의 관심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 근데 그런 건 이겨낼 수 있거든요 걸러질 사람이겠거니 근데 이제 뭐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플 뿐이고 그 와중에 언니들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아, 언니들은 왜? 제가 신을 받아서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사실 근데 유망주였고 언니는 피겨스탱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냐고 그렇죠 가족이 믿게 갑자기 뭐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언니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저는 근데 신을 받기 전에 이제 말을 했었죠 언니 나 지금 이런 상태고 엄마랑 이렇게 보고 왔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을 수 있고 지금 그냥 떡하니 받는다고 하는 게 맞냐 라고 하고 나서부터 아예 못 보고 지내요 아니 엄마가 그 전에 다 느꼈던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어 근데 언니들도 내가 볼 때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시간이 좀 지나서 본인들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면 그때는 또 지금부터는 정말 당당하게 본인의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가면 되는 거야 사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우리 그 찐보살도 한번 왔었거든 가장 핫할 때 우리한테 많이 얘기해 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그냥 이건 뭐 우린 늘 응원을 하지만 어떤 게 보이는지 우리 선녀랑 동자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선녀는 어떤 것 같아요 선녀 74년 범띠고 우선은 거의 반무당이라고 보셔도 반무당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솔직히 사람 딱 보시면 아! 이러세요 그리고 문서가 있어요 문서요? 네 문서는 무슨 거예요?
집문서요? 네, 또 그런 집문서 거였죠. 집문서 많아요? 네. 근데 또 들어오실 게 있으신가 봐요. 하여튼 진짜 있는 집에 아주 그냥 막 경사고만 그냥 아주 그냥 어이구 진짜 씨.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지. 그 문서가 들어온대잖아. 뭐 계약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들어오실 게 보여요. 사고 조심하세요. 사고. 그거 좀 아프면 어때요? 문서가 들어오는데. 대체 얼만큼 문서가 들어왔대. 저는 항상 늘 간제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시네요. 네. 보니까. 네, 그렇죠. 아직도 네. 계속 있어요? 이번에도 조금 그래 보여요. 이번 연도에도요? 네, 그러니까 취미나 그걸 좀 잘 본인이 들으라고? 조금 네, 풀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으시는 게.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찾으면 이번 연도 관제는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네가 뽑을 줄 몰랐지? 네. 뽑아봐. 하나. 네 인생 하나지. 이건 21반기야. 21반기. 어. 분명 진짜 다 돼. 자. 자. 야. 이거 봐봐. 뭐예요? 헐헐 날라다. 네 인생의 날개를 다는 거야. 어 이제 몸도 안 아프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웃고 있잖아. 웃고 네. 있잖아. 웃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딱 맞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그래. 제가 응원할게. 행복하게 네. 살길 바랄게.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